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책을 읽을 때 눈으로 볼 거예요.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답은 나왔죠? 소리 내서 말을 하면서 소리를 뱉음으로써 읽어야 돼요. 그래야 발성도 좋아지고 발음도 좋아집니다. 왜? 눈으로 보면은 이거 마음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만 하는 거고. 근데 소리를 뱉음으로써 내가 어떤 발음이 안 좋고 어떤 목소리를 나오고 그리고 생각도 되고 그리고 기억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어야 돼요. 자, 근데 대부분 우선은 동시집으로 해볼게요. 대부분 수박, 소옥은 칼대면 짝 서리바리 서리고 화풍겨와 원두막에서 넘치는 싱그러움 뭐 이런 식으로 읽을 거예요. No. 이게 뭐예요? 뭐 래퍼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배우잖아요. 연기자고. 그리고 연기를 꿈꾸는 거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수, 박, 서, 오, 근. 칼 대면, 짝, 서리바리 서리고, 확 풍겨와 원두막에서 넘치는 싱그러움.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 다음 뭐 다른 것도 다 응용이에요. 그 다음 소리를 발성이죠. 발성을 내면서 해야 돼요. 아까 전에는 그냥 말했다면 지금은 수, 파 서, 오, 근. 칼 대면, 짝, 서리바리 서리고, 확 풍겨와 원두막에서 넘치는 싱그러움. 어떤가요? 조금 미묘하게 다르죠? 뭐, 동시집이라 뭐 그렇다고 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책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우선은 아무 책이나 펼쳐가지고요. 서론. 체오프는 가장 이해되지 않는 러시아의 작가다. 센제로비치. 도대체 왜 포스터와 신문 광고에서 나의 희곡을 그렇게 집요하게 드라마라고 부르는 거요. 이런 식으로 입을 되게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혀도 되게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발음도 좋아지고 발성도 좋아지고. 오케이? 자, 발음이 좋아지면은 발성도 좋아지고요. 발성이 좋으면 발음도 좋아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연습을 할 때도 그냥 웅웅웅웅 하지 말고 최대한 입을 크게 크게 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안 쓰는 근육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그리고 죽었던 근육들을 퇴화시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발음, 특정 발음 어려운 발음, 스무스하게 또는 좀 편안하게 발음이 됩니다. 거짓말인 것 같죠? 일단 해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를 읽었다. 그러면은
이제 편안하게 원래 말투로 너무 원래 말투로 하면은 뭐 에네네네네 이러지 말고 이래가지고요 저래가지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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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약간 공명감 있게 하는 게 좋아요. 오케이 뭐 발성 발음 뭐 이런 것들을 전에 올렸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영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하자 하자 하자.